아,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짐 오치바드로 왔습니다. 전현득입니다. 저희가 1년 만에 만나는 아주 반가운 친구가 있어요. 저번에 촬영을 하고 당당하게 올림피아를 가겠다 했지만 살짝 미끄러진 우리 김민수 프로와 우리 두 번째 이제 운동 방송을 진행할 건데, 저번에 이제 김민수 프로와 등 운동을 했죠. 다른 종목의 운동도 해달라는 요청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무지하게.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의 국보급 피지크 프로 김민수. 아,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IFBB 프로 타노스 김민수 선수입니다. 몸이 지금 미쳤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네.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생각했던 단점 보완을 어떤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했는지 1년 동안. 가슴이랑 등 보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올림피아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슴 등을 포커스로 맡았지만 전체적으로 어깨랑 팔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저희가 원래 가슴 운동만 하려고 했는데 삼두도 혹시 간단한 팁? 피지크는 또 이제 상완 삼두 중에서 또 장두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보디빌딩처럼 이런 플래싱 네. 동작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상완이 커야 돼요. 포드를 잡았을 때 어깨서부터 이렇게 삼두로 떨어지는 굴곡이라든지 이런 게 힘을 주지 않아도 그쵸.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근육, 네, 이런 근육을 공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종목,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스미스에서 하는. 그럼요. 하나, 둘, 셋. 아, 네. 역시 스미스는 사이벡스야. 사이벡스만 한 게 없죠, 스미스는. 아, 감긴다, 감겨. 쭉쭉 밀리네. 이렇게 고개 살짝 들고 하면 네, 살짝 턱꿈 당겨주면 쇄골지까지. 그쵸. 대신에 가슴은 잘 들어주고. 그렇죠. 가슴으로 쭉 밀면서. 하나, 나이스. 둘, 셋, 넷. 보통 세트 설정 어떻게 하나요? 막판에, 시합 막판. 세트 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네. 가슴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 시간이 좀 짧아요. 무조건 한 시간 안에 네. 좀 볼륨 위주로 중량을 조금 최대한 많이 들면서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좀 금방 지치더라고. 오히려 한 시간이 넘어가면 스윙이 좀 확 떨어져가지고 네. 그 한 시간 안에 좀 최대한 좀 빡세게. 그거 잘 써가지고 지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네. 중량이 좀 올라가면 네. 전 썸미스 그립으로 바꿔져봐요. 그러니까 밀 때 좀 힘을 잘 실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건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해봐야지. 하나, 둘, 셋! 차차차차차차! 업! 어깨 혼자. 하나. 업! 어깨 혼자. 둘. 업! 오케이, 셋! 하나만 더 할게요. 오케이. 자, 자, 자. 팔 돌리는 거 봐. 그래서. 업! 오케이! 나이스. 이게 밀 때. 네. 완전 끝까지 가슴 들면서 끝까지 밀어주는 게 포인트. 보통 이제 중량이 올라가면 많이 끝까지 못 밀더라고. 한 80%까지 밀어내려고. 그러면 가슴이 볼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네. 바꾸고 나서 가슴 볼륨이 많이 쉬워졌어요. 저도 사실 끝까지 안 미는 파였거든요. 한 80%까지 밀고 네. 오히려 이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갔는데 그러면 네. 이 흉곽이 확장은 될 수 있는데 네. 이 앞으로 밀고 나오는 볼륨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와이드하게 잡지 말고 살짝 좁게 잡아서 끝까지 밀어줘야.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잡았을 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아, 몸 한번 체크 한번 볼까요, 우리? 세트 중간에? 펌핑 지금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와. 야, 이거야. 힘을 안 줘도 몸에 굴곡이 살아있죠, 지금. 힘 안 줘도 힘이 딱 들어간 것처럼. 야, 근데 또, 휴, 아빠와 아들 시즌2인데? 이거. 살짝 아래로 세팅해서. 둘. 셋. 넷. 넷. 다섯. 와. 그렇지. 끝까지 쭉쭉 밀어줘야 돼. 가슴 들면서, 흉골 들면서. 둘, 셋. 이 느낌으로. 넷. 가슴 들어주고. 그렇지. 턱 당겨주면서 가슴 들고. 그렇지. 넷. 다섯. 죽이네. 이 가슴 들어주는 것만 잘해주면 사실 가슴 운동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못 들고 밀다가
이렇게 꺼져 가슴이 이렇게 툭 꺼지면서 미루니까 네. 비교적 가슴보다는 어깨를 어깨로. 많이 쓰게. 제가 이번에 그걸 고치고 나서 좀 좋아졌어. 그 습관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도 네. 원래 이것만 해도 힘이 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내리기만 해도 하나 둘 셋 여덟 겨울이 그냥 아홉 바깥에서 안쪽까지 열 셋 넷 아 그냥 시뻘개지네 그냥 가슴이 와 딱히 이번에 없는 것 같은데 단점이 그냥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업 나이스 오. 어우 가슴이 막 저리저리 탄대요 느낌이 자꾸 그 양경필이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얘기해봐 그게 살짝 경필이 형이 네. 혼동을 줘요 안 먹어 자기는 아, 안 먹어요? 안 먹어 먹는 척 한 거였어요? 네 먹는다니까 이해가 안 가니 바라탕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 결혼을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이제 뭐 실감은 안 가는데 네. 사실 어제 드레스 투어 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리액션을 딱 준비해가지고 네. 평생 가기 때문에 제가 올해의 네. 최종 목표는 네. 올림피아 직계권을 따서 네. 12월에 올림피아를 신혼여행을 가서 네. 시합을 뛰고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미국 투어 미국 투어 에? 문진 대표님 뭐 선물로 뭐 에? 비행기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고 해줘 대표님 덤벨 풀어버 아니, 제가 제일 안 하는 것 중 하나예요 이게 아 진짜요? 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저의 짧은 식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번에 등할 때 풀어보는 덤벨이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와요. 근데 지금은 가슴이 수축되는 이 지점에서 수직선상 위, 여기에서 이제 멈춰지죠, 덤벨이. 이 상완골이 위로 들리면은 가슴 근육은 저절로 이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그 늘어남을 덤벨의 중력을 이용해서 늘렸다가 그대로 여기서 위로. 뭐 대충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아, 위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위로 밀어주는 느낌. 예, 연속으로. 아, 한 번 더. 가슴 모아주는 것까지. 그냥 툭툭 던져두듯이 막 강하게 쥐어 짤 필요 없이 가슴만 흉골만 턱 당겨주면서. 턱 당겨주면서. 열. 골반은 좀 많이 내려놓고. 그치, 세트. 오케이. 가슴 들어준 상태에서 이쪽 이렇게 여기 여기서 스탑점 스탑 여기서 위로 푸시 야 아, 아픈데요 이거 가슴이 상완을 살짝 안쪽으로 내회전 시키면서 더 돌려서 꽉 수축을 더 강하게 주려고 해보면 이렇게. 좋아요 어, 그렇지 이렇지 굿 좋습니다 어 나이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업! 오케이. 아, 진짜. 이야. 오. 어떻게 됐다. 이야, 잠깐만, 이거 많이 아픈데요? 자기 죽인다.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 일곱. 살짝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여덟 넷 자 라스트 하나 더 오케이 우와. 나이스 어 좋다 야 이게 제대로 하면은 엄청 무겁구나 이게 하나 골반이 살짝 내려갔다가 둘 같이 플래싱 셋 열 야 여기가 무슨 둘 어깨 내려주고 견갑 태킹 해주고 가는구나 둘 셋 다섯 와 오늘 지금까지 고구마 몇 먹었어요?
지금요 300. 지금 300? 이제 앞으로 200도. 아이씨. 자, 이거 제가 한번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상한골이 수축할 때 이렇게 내외전 해가지고 더 수축 깊게 할 수 있게. 오케이. 골반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가슴 쭉 위로 들어주면서 같이. 이야! 아, 근데 이거 강하게 온다, 자극. 응. 그게. 하나. 가슴 쭉 들어주면서. 아우, 좋다. 둘. 업! 여덟. 얘는 많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다시.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렇지. 너무 내려가면 또 이제 광배 개입이 많아져서. 아. 업! 수축 위주로. 오, 더 힘들어. 그렇지. 가슴 툭 들어주면서 그냥 던지듯이. 하나. 일부러 잘려가지 말고. 그렇지, 일부러 잘라가면 안 돼. 셋. 툭툭,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저도 우리 헬스장에서 몸 제일 좋아요. 어, 잠깐만. 저의 우형재 선수. 안녕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피지크 선수. 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형재라고 합니다. 아, 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지금. 6월 19일에 또 있잖아요. 피지크 프로 퀄리파이어. 네. 아, 근데 무지, 그 전에 딸 것 같기는 해, 내 생각에는, 솔직히. 거기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우리 한번 시합장에서도 또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저희 뭐, 나중에 저희 한번 출연 가능하신가요? 어, 그럼요. 어, 저희 아, 나중에 저희 뭐, 내추럴 특집으로 해서. 저 다음에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해주세요. 네. 운동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장두 운동 할 수 있는 김민수 선수의 팁. 이걸 한번 오늘 들어볼 건데요. 자, 먼저 이제 플랫바를 갖고 오셨어요. 네. 이걸로 과연 어떻게 운동을 할지. 보통 이제 스트릿바를 지낼 때 쥐어 짜는 거에 집중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쥐어 짜게 되면 사실 장두보다는 위쪽에 이 단두랑 외측두에 좀 더 힘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하게 쥐어 딴다라기보다는 얘를 살짝 내 몸 쪽으로 그냥 붙여서 끌어서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고 한 8, 90%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바로 이 위쪽, 이 위쪽 삼두, 장두에 힘이 딱 걸려요. 그 삼각근에 바로 붙어있는 그렇죠. 그 부분. 발을 잡을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최대한 안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최대한 여기 이제 손 끝에 걸터 잡으면은. 네. 팔꿈치는 상완은 최대한 몸 쪽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말아잡고 상체 살짝 숙이고 얘를 내 몸 쪽으로 끌고 와. 아, 하나. 이렇게 끌고 와서 끌고 와. 여기서 끌고 오면서 우와. 둘.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 라인이 아니라 여기 위쪽 후면 삼각근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이 라인. 어떻게 보면 이 동작할 때 후면 삼각근도 살짝 펌핑이 돼야 돼. 그렇죠, 돼야지. 네, 그래야지 이게 정확히 운동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팔꿈치를 몸 쪽에 좀 붙이고 몸 너무 한 발만 앞으로 갈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끌어오듯이. 아예 다 피려고 하지 말고 살짝만 구부리고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 걸리게 아~ 다시 팔꿈치 모아서 둘 그렇지 갔다가 아~ 몸쪽으로 내가 붙여주면서 아아 그 위에만 오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집중을 되게 많이 하겠는데요 어, 집중 많이 진짜 많이 어 오케이 꽉 짜면 바로 밑으로 빠지거든 팔꿈치를 다 펴버리면 빠져 아래로 피면 안 돼 그냥 끌듯 그렇지 얘로 그냥 끌고 오듯이 그렇지. 대신 갈 때는 견봉이 뜨지 않게 팔꿈치로만 쭉 빼주고 그대로 끌고 와서 몸쪽 붙여주고 오케이 굿. 이게 딱 하면 등으로 하게 되고 어, 맞아. 다 피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진짜 신경을 진짜 곤두세워서 해야 돼요. 완전히. 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킥. 이거, 우와. 그렇지. 여기. 여기가 이제 올라온다고. 이렇게 어. 올라와야 돼요. 여기 역시. 여기가 커야 됩니다. 장도. 보디빌딩은 이렇게 플렉싱을 하니까 이게 아래까지가 들어가는데 피지크는 여기에서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커져야지 이게 라운드가 되어 보이는. 여기서 굴곡이 하나, 둘 이렇게 써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단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단두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피지크 종목 특성상 단두보다는 좀 장두 쪽이 위에서 이렇게 커서 이렇게 흘러내려야. 오히려 만약에 단두가 더 장두보다 단두가 집중돼 있으면은 통짜로 되어 보일 수가 있어. 이거는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단순한 크기보다는 정말 이 심미성,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굴곡, 이 플로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뭔지 알았어. 이게 다 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어, 그렇죠. 보니까. 이거야, 이 통제. 와. 이게 지금 미친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딱 여기만 수축이 되고 있어.
놓을 때도 여기가 낮이고. 3두 안에 장두를 주동근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 이거는 겁나 이거는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연습할 때 무게 되게 낮게 해야 되고 수면상악근 바로 아래까지 수축이.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수축 동작에서 후면상악근하고 삼두의 분리가 생겨요. 그렇죠. 보면은 이번 시합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제 앞으로 뉴욕 프로 첫 이제 프로 쇼까지 이제 3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좀 부상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금 많이 조금 회복해 나가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이랑 좀 쉐입의 완성도 그리고 컨디셔닝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프로는 사실 올림피아 가는 것처럼 좀 설레고 아무래도 이제 올림피아 탑 랭커들이 대다수 이제 좀 참가하는 대회이고 큰 쇼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도 되기는 하지만 뭐 솔직히 저는 좀 막 약한 대회를 찾아 나가서 입상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센 대회를 나가서 그들과 나와의 좀 이런 벽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스스로가 좀 동기부여도 얻으면서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이제 훈련이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뉴욕 프로는 이번에 굉장히 저한테 큰 경험이 될 것 같고 메인은 사실 몬스터 짐 프로쇼가 메인이긴 해요.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대회가. 몬짐 프로 때 라인업을 아직 정확하게 인원을 몰라서 일단 확실한 건 정현영, 조정현 선수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견제는 되지 않아요. 정현영 물론 너무 좋고 좋은데 그래도 어찌됐건 올림피아는 한 명만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저도 매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주변에서 기대를 해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사실 부담이 좀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한편으로 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너무 많은 기대와 응원이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계속 잘해야지 잘해야지 욕심내다가 더 오히려 계속 경기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쟁자에 대한 그런 긴장과 의식은 좋지만 그냥 작년에 나만 이기자 그냥 그냥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날 무대 위에서 한번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는 몬스터짐의 전현득 김현수였습니다. 네. 네.